자, 이번에는 아바쿠스를 이용한 엑스시메트릭 FE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엑스시메트릭 FE 모델을 보기 전에 어떤 류의 문제를 우리가 엑스시메트릭 모델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U1 Axon Industry라는 이 글로벌 비즈 코리아닷컴이라는 데서 제가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이구 모양의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압력 용기로 쓰고 있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압력 용기, pressure vessel이라고 하는데 이런 pressure vessel의 형태가 실린더형이나 이런 구 형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번 구 형태를 보면 여기에 그 구조물에 작동하고 있는 스트레스, 즉 응력은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에서 R 방향으로 있는 시그마 R이 있고, 그 다음에 구 표면에서 이렇게 직각 표면을 따라서 존재하는 노멀 스트레스인 시그마 세타, 시그마 피. 이두 가지가 뭐 완벽한 구라고 하면 당연히 시그마 피랑 시그마 세타는 같겠죠. 그래서 이런 후프 스트레스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레디얼 스트레스는 내부는 그 압력 용기 압력 값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외부는 프리 서피스니까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중간 값에 스트레스를 보여줄 텐데요. 거기에 비해서 후프 스트레스는 압력 용기의 압력 곱하기 레이디어스 나누기 ET. 여기서 T는 이제 베슬의 이제 두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압력 용기의 T는 레이디얼에 비해서 구조물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프 스트레스는 시그마R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율이 될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그마R은 그냥 0에 근사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PR over ET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압력 용기를 우리가 가상으로 반을 쪼갰다라고 하면, 이 왼쪽으로 압력에서 주어지는 힘은 압력 곱하기 요 면적, πr 제곱이 되겠죠. 그거를 누가 버티고 있냐면, 요 타원 형태로 된, 즉, 원 형태로 된 애널로죠. 이런 환영의 면적이 버티고 있는데, 이 면적은 요 원주 길이인 2π, 2πr에 이 두께 t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p 곱하기 πr 제곱을 2πr 곱하기 t로 나눈 값. 그래서 pr over 2t라는 후프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그런 구 형태의 압력 용기를 우리 아바쿠스를 이용한 모델링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구 전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해서 실제로 풀어도 되겠죠.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엑스시메트릭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엑스시메트릭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요 vertical z-axis를 통해서 회전 형태의 이런 시메트릭 모델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기 때문에 요렇게 또 원호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요 아랫부분을 또 엑스시메트릭으로 만들면 요 만들어 놓은 원호를 이 노란선 axis, 즉 symmetric axis를 통해서 회전을 시키면 정확하게 스피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어 모델인데 symmetric 모델이 돼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 될수 있을 겁니다. 본 문제에서는 문제의 간단한 그 솔루션, 어네틱 솔루션과 비교를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radius는 20mm, 두께는 1mm.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은 100MPa. 그러니까 대략 뭐 0.1MPa이 1기압이니까 1000기압 정도 굉장히 높은 압력이겠죠? 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영스 마듈러스는 200GPa. 파송 레이쇼는 0.3. 그렇게 되면, 실제로 후프 스트레스는 PR over ET니까 P 압력 100MPa 곱하기 R 20mm 나누기 2 곱하기 두께 1mm. 해서 1000MPa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스페리컬 코오리닛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보면 1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MPa이 나옴을 알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엑스스매트릭 모델링을 하고 이 엑스스매트릭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스페리컬 코오르디넷을 이용해서 응력을 읽고 그 응력을 읽어서 후프 스트레스, 레이디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해서 보았듯이 어네티컬 솔루션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값들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쿠스 모델링 부분은 일단 실행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별도 설명 없이 마우스 동작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